자, 4.2 펑션입니다. 펑션 어떻게 동작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펑션은 반드시 아규먼트를 하나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규먼트는 타입을 지정해야 돼요. 그렇죠? 리턴 되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됩니다. 그렇죠? 여기도 아무것도 안 적었죠. 그렇죠? 그리고 아규먼트가 두 개인 경우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적어줘야 되고, 둘 다 타입을 적어줘야 돼요. 이렇게 타입을 적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이하죠? 다른 언어에서는 타입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요것은 익스프레션입니다. 왜냐니까 여기 없잖아요. 세미콜론이 없으니까 익스프레션이고, 얘 이 펑션이 리턴하는 값은 x 플러스 1이고, 얘의 데이터 타입은 i30이라는 거죠. 리턴 데이터 타입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얘는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나요? 얘는 스테이트먼트잖아요. 스테이트먼트는 리턴 되는 값이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없는 것이 아니라 빈 괄호를 리턴합니다. 텅 빈 괄호. 그런데 여기서는 i30이라고 적어놨죠. 그러니까 답이 매칭이 되게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니까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만 적었을 일이 아니라 귀찮으니까 이렇게 다시 봅시다. run 해서 이렇게 가져와서 얘를 붙여놨게요. 실행을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에러 표시가 되어 있죠.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은 mismatched type 되어 있고, expected i32, i32를 기대하고 있는데 found 빈괄호 되어 있는, 빈괄호 두 개가 나와 있다. 즉 이 statement는 return하게 되는 값이 빈괄호가 return된다는 거죠. 빈괄호. 모든 펑션이 얘가 뿐 아니라 모든 펑션이 return하는 값이 빈괄호입니다. 이걸 return해요. 무슨 말이냐니까 let a equal add 1이죠. 해서 5를 넣어주고 이렇게 다음에 프린트를 해보자. 프린트 해서 a를 프린트하면은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없으면은 정상적으로 동작해서 x 플러스 1이 i32 데이터 타입으로서 6이 리턴돼서 나오죠. 그죠? 이게 기본적인 동작이에요. 6이 제대로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오류가 나요. 왜냐니까 i32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얘를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워버리면은 리턴하게, 이번에는 어디가 이를 떴나요? a에서 l가 떴어요. 그죠? 이게 리턴 되는데 얘는 디스플레이, 이게 뭔지 implement를 하지 하고 있다는데, 이게 trait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이따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어쨌거나 화면에 표시를 할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얘는 우리 하스켈 시간에 공부했던 그런 내용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숫자나 문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디버그 형식으로 보여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뭔가 에러가 뜨면서 어쨌거나 가로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없다 하더라도, 이게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리턴하는 값이 없잖아요. 돌리게 되면은 똑같이 빈 가로가 리턴되죠. 따라서 모든 펑션들은 이걸 리턴하는 거예요. 근데 펑션만 이렇게 이걸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빈 가로로 리턴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도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그런 애가 있고, 익스프레션과 스테이트먼트는 설명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다시 연구하지 않겠습니다.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equal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익스프레션이 와야 되는데, let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let이 스테이트먼트를 의미하는 지시자예요. 그래서 스테이트먼트가 되는 거죠. 얘는 무조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assignment도 마찬가지입니다. assignment도 마찬가지로 얘가 여기 들어갈 수는 없고, 이것도 좀 전에 봤던 것 같아요. 볼까요? 여기에다가 넣고, 이번에 y는 5, 이거 y에다가 6을 담고 x에 담았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x가 뭔지 보자는 거죠. x가 뭔지 보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빈 가로가 리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y equals 6라고 하는 assignment, 이 assignment의 결과도 빈 괄호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언어에서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게 되면 대개 x에 y의 값이 들어가게 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러스트에서는 y에 6를 담는 이 과정, 그죠? 이 과정이
그 결과가 X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니까 오너십 때문에 그래. 오너십이 뭐냐니까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드렸었죠. 베리어블과 데이터는 1대1 관계입니다. 서로가 한 번에 하나의 베리어블은 하나의 데이터와만 악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Y는 6라고 하는 데이터와 악수를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이게 바인딩이잖아요. 베리어블 바인딩. 그런데 이 X에 다시 6이 담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이 6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Y와 X 둘 다와 악수를 하게 되죠. 이른바 양다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양다리 걸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그렇고 서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는 굉장히 도덕적인 언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절대 양다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너십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따 공부를 할 텐데 러스트 언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오너십입니다. 오너십. 그러니까 넌 내 거야 라는 거죠. 넌 내 거야. 갑자기 내 거 하는 거 노래 모모인가요? 모모인지 트와이스인지 잘 모르겠네.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오너십이라고 하는 것은 넌 내 거. 동시에 한 사람이 두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 오너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바로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를 다른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와 다르게 하는 핵심 사상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early return, 일찍 return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얘는 실행되지 않는 것은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얘는 return되는 게 없어버리니까 안 되죠. 그리고 diverging function,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1년이나 2년쯤 뒤에다 공부하시면 돼요. function point라는 개념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어려울 건 없어요. function 자체도 데이터 타입이에요. function 자체도 데이터죠. 그죠? 그리고 데이터니까 타입이 있을 거고 펑션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하스켈에서 많이 했던 거죠. 그리고 펑셔널 자바스크립트에서도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혹시 펑셔널 자바스크립트 공부하지 않으신 분 있으면 중급 3년 차인가에 있을 겁니다. 중급 3년 차 아니면 2년 차에 있을 거예요. 중급 2년 차 또는 3년 차 또는 3년 차에 펑셔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오픈에이시 캠퍼스 보고 오시면 됩니다. 하루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는 얘는 펑셔널 언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펑셔널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것이 이 타입 F라고 하는 타입은 이렇게 정되어 있죠. 이 타입에다 플러스 원을 딱 담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타입을 할 수도 있고 지정할 수도 있고 타입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러스트가 아하 이 F라고 하는 베리어블은 이런 타입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자동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펑션을 이용을 해서. 그죠?